또 우리 아까 말씀 보신 것 중에서 응. 나눌 것도 뭐 있으셨죠, 목사님? 저기 다음 거 보시죠. 아, 다음 거요? 응. 네. 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자, 피임 잘못한 거 얘기해 주셨고 하면 죄라는 거. 자연 피임은 오케이. 하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우리 인간이 너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도를 넘어섰다고 특히나 이 현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부부관계와 성관계 중에서 너희가 낙태를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었을 수 있었겠죠, 그죠?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들하고 혹시 혼전관계를 했을 때 혹시 그 여자들을 임신을 시켰다면 시켰는데 낙태를 시켰다 죽였다 그러면 그것을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셨고 여자들도 결혼하기 전에 혹시 혼전관계를 가졌는데 낙태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원죄가, 오리지널 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씻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씻겨지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저도 그렇고, 배 목사님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나의 천국과 지옥의 예정 그게 1권인가 2권인가에 나오는데, 낙태한 아이들이 이제 낙태를 했잖아요. 막 산부인과 의사들이 막 쩍쩍쩍 가위로 자르고 어떻게 해서는 죽였단 말이에요. 애를. 몇 개월이 됐던. 그러면 그 낙태된 아이가 천국으로 곧장 간다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봤을 때 그게 성경적인가요, 목사님? 어떻게 이상하죠. 생각하세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담 자손들은 이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아이들을 유아세례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캐톨릭에서 유아세례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도 유아세례 하는 데가 있죠. 그렇죠. 네. 어린 아이인데, 아기인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안마무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아기가 영접합니다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몇살안 됐으니까 또는 갓난 아기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세례 받는 데까지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 앞에 그죠? 뭐 예를 들어 목사님 목사님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세례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세례시키는 건 뭐예요? 저기 죄를 씻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를 예를 들어 물어보나요? 부모의 신앙으로 예, 부모가 부모가 하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아무아무개, 대답을 하죠. 그쵸? 만약에 내가 아무아무개, 만약에 뭐, 이름이, 뭐, 마리아라고 칩시다. 아이의 이름이. 그럼 내가 마리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라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물어봤을 때, 아기가 대답을, 갓난 아기가 못하니까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구세주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뭐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낙태된 아이들이 이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낙태된 아이들이,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셔서 전 책에도 이미 써서 출판이 됐지만, 1, 2권인가에 그 피바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피바다가 굉장히 춥고 싸늘해요. 춥고 싸늘한데 애들이 그냥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아니고요. 그 피가 죽은 피, 자기들이
죽었을 때막 흘리고 하잖아요. 자르고 하니까 그 피바다인데 냄새가 굉장히 너무 안 좋고 아주 싸늘한 추운데 애들이 동동동동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거 뭐냐고 이 아이들을 했더니 낙태된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낙태를 시킨 엄마 아빠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이 아이들을 죽인 거에 살인한 거잖아요. 살인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나?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낙태해서 죽였는데 살인했는데 엄마 아빠 안 믿고 그런 낙태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자비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낙태된 아이들 피바다에 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중보 기도를 쓰셔서 천사를 시켜서 그 아이들을 건져내서 천국에 있는 크리스탈 방에서 키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이가 한 11살이었나 몇 살까지 자란대요. 저한테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안으로 그것을.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 보여주신 거니까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는 일단 애기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근데 제가 그 책을 쓸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전도서 6장에 보면 4절에 이게 있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만약에 낙태된 아이가 곧장 천국으로 간다면 아 낙태된 아이는 천국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밝은 곳에 간다 뭐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전도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그래서 낙태를 한 아이들이 구해지려면 그 낙태시킨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정말 이 아이 저기 죽인 거 잘못했다고 했을 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그 낙태된 피바다에 떠 있는 아이를 건져다가 천국에 있는 크리스탈 방에다 넣어서 길러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면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지금 낙태된 아이들 그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달라고 그 엄마 아빠도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마치도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자비를 베푸시고 언제 안 베푸시고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몸은 죽으셨으나 몸은 땅에 묻히셨죠. 그 돌무덤에 묻히셨지만 영이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가요?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하셨다고 나와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근데 그때 옥에 갇힌 영혼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그 방주에 안탄 사람들한테 가셔서 프리칭 선포했다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모르는데 낙태된 아이들이 참 억울하지만 마치도 세례를 받을 때 영세 받을 때 엄마 아빠가 네 엄마 아빠가 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대신 신앙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아이가 회개할 때도 아이가 그죠 낙태돼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럴 때도 그 아이를 죽인 엄마 아빠가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기도 파수꾼들이 그 낙태된 아이들, 피바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셔서 해주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도서 6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서 6장 4절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낙태를 결혼 전에 하신 분들, 그죠? 낙태를 결혼 전에 하신 분들은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모르겠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여자친구 애를 가졌었는데 안 가져서 모르겠다 할 수도 있죠. 어떤 영화나 막 드라마 보면 갑자기 애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빠요. 뭐 이런 코미디 드라마 이런 거 있던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지옥을,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입신에서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요한계시록 쓰실 때그 수많은 리블레이션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 쓰셨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는 정말 막 그죠 불마불명거도 보고 수많은 영적인 세계들도 보셨고 그죠 또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영의 세계를 또 봤고. 또 나다니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천사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내가 보이게 하겠다. 나다니엘 너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 기도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걸 아셨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거 갖고 놀래느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에스겔도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을 봤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죠? 영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또는 꿈에서 영의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명령으로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 진짜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진짜 그렇다. 원죄는 다 있는데 낙태됐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들이. 그죠? 그래서 주님 명령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의 조건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배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참 우리 서로 자신이 주님 앞에 참 번제단 되어 참 나아가게 하시고, 번제단에 나아갔을 때 제사장 앞에서 모든 것을 다참 제물이 참다 오픈을 하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오픈합니다. 이런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참 우리가 살면서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기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흘려들었고 그냥 지나왔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들이 이제 화목한 가정으로 크리스천 가정으로 참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이 아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그동안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며 서로 반목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서로 싸우며 이런 모든 부분들 참 한계에 온 가정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며 강력한 진을 파해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름뿐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주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주님께 쓰임 받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낙태했던 모든 그런 그런 실수와 죄들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참이 세상에서 많은 낙태된 어린이들 위해서 또한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부모가 꼭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진실로 회개하여 저들을 다 천국 인도하게 하시고 아멘. 또한 그러지 못한 참 아이들 저희들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 그 피바다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혈로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들의 부모의 죄가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